구독자님들, 포룸에 왕테라스 찾으시죠? 그렇다면 이 집입니다. 3m 50에 거실 사이즈, 위쪽에는 에어컨, 전열기환기 옵션이고요. 이중창호 영립 겁니다. 3m 10에 안방이고요. 작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안방 욕실에 파우더 공간, 작지만 이 안쪽에는 이렇게 넓은 드레스 공간까지. 포룸이면은 주방 넓어야 되겠죠? 큰 기역자 형태의 넓은 주방이고요. 냉장고 자리 두 자리, 옵션으로는 광파오븐. 포룸의 전실은 달라야 합니다. 신발장만 무려 9개.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기획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 인천서구 거암동에 나와있고요. 한계동에 12세대의 빌라입니다. 주차 공간은 한 대씩 될 수 있게 주차 100%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렇게도 찾던 방 4개에다가 왕테라스, 가성비 좋은 오늘의 현장 집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인천 서구 거암동에 있는 방이 무려 4개, 거기다 테라스까지. 방 4개에다가 테라스 찾는 우리 구독자님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자, 전실은 이렇게 길다란 구조로 나와 있고요. 포룸이라서 우선은 전실부터가 달라요.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총 9개의 피크장의 신발장 되어 있고요. 이 양쪽에 작은 걸로 두 칸씩 4칸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벤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앉아서 이렇게 신을 쓸 수 있고요. 자, 중문은 이렇게 여닫이 문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쪽에 이제 일가에서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쭉 들어올게요. 쭉 들어오면은 바로 안방,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3m에 3m 10.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작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선 안방에는 침대 하나 딱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삼성 무풍 에어컨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은 이제 중문이 이런 스타일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 일반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일반적인 안방 욕실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나왔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걱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바로 옆에 또 파우더 공간이 있거든요. 딱 파우더 공간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서 쓰기 좋게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또 이 맞은편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 드레스룸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장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장 옵션은 들어가고요. 드레스룸에 이렇게 창호 있어야지 환기 잘 되거든요. 창호도 이중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딱 안방에는 침대 하나만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중앙에 나왔고요. 중앙에 나오시면 메인 욕실 2번 방 있는데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여기도 안방 욕실이 워낙에 크게 나와서 거의 비슷한 크기도 나왔고요. 벽면 쪽에는 화이트한 포슬린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해바라기하고 일반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 비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나머지는 구성품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쪽 반대편에 2번 방 한번 볼게요. 2번 방은 사이즈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2번 방 지금 사이즈를 쟀는데 3m 딱 안방보다 10cm가 작은데 여기는 대신에 이제 드레스룸하고 안방 욕실하고 파우더 공간이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침대 두시고 그리고 옷장 간단하게 붙박이장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아서요. 성인장에 쓰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서 이쪽 편이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 사이즈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중앙 공간 상당히 넉넉한 거 보실 수 있고요. 큰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중간중간에 조리대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동일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넉넉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한 대, 여기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이렇게 장처럼 되어 있어갖고 잘 안 쓰시는 이제 냉장고들은 이렇게 장 처리되어 있는 거에 넣으시면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서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이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현장 자체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이에요. 자, 지금 사이즈를 쟀는데 사이즈는 3m50이고요 공간 자체는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아트월 쪽에는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 벽면 쪽, 슈퍼월 쪽에는 웨인스코팅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에어컨 통풍구하고 전열교환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현장 자체가 이 메인등을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좀 여기는 되게 고급스럽고 막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3번 방이에요. 벌써 3번 방까지 왔습니다. 사이즈가 전부 다 괜찮아요, 사이즈가. 자, 지금 사이즈를 쟀는데 사이즈가 2m40 이쪽 편에서 이쪽 편까지가 3m가량 나옵니다. 사이즈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여기는 침대, 책상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옷장 줄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이쪽 편으로 해갖고 들어가 있어갖고 간단하게 넣을 것들 옆쪽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자체가 좁지가 않습니다. 넉넉한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4번 방입니다. 자, 이쪽이 4번 방이고요. 4번 방은 일반적인 크기의 3번 방 사이즈 같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지금 됐는데 사이즈가 2m50, 2m60이에요. 일반적인 딱 3번 방, 전형적인 3번 방 사이즈인데 오늘의 이 집은 이게 4번 방입니다. 4번 방이고요. 위에 보이시죠? 에어컨이 또 옵션이에요. 총 여기에는 에어컨이 5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4번 방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길다란 구조로 나와 있고요. 딱 워시터로 들 수 있는 정도의 폭 나오고요. 높이감 나오고 있습니다. 벽면 쪽에는 탄성 코트 마감 들어가 있고요. 옆님 걸로 이중 샷시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방에는 특장점이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아이씨, 추운데. 테라스 이렇게 나오시면요. 공간 자체가 우선 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막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막아갖고 공간을 아예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바닥에는 일반적인 타일이 아니라 좀 문양 들어가 있는 기본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테라스 제일 중요한 거, 전기 수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수도랑 전기 마련되어 있어서 여름에 물놀이 하실 수 있고요. 캠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넉넉해서 사용하시기엔 상당히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현장 모든 공간을 봤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거만동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의 현장 장점은 방이 우선 4개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녀분들 많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이즈예요. 방이 4개이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있으니까 아이들 물놀이 하시기에 좋고요. 바베큐, 캠핑하기 상당히 좋은 크기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 주변으로는 지하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건바이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2분 거리에 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식자재마트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갖고 이용하시기 상당히 좋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 5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방 4개 테라스까지 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타현장 대비 거의 5천 이상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 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